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접속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제 개발자 사이트는 developer.bada.com이라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툴들이 제공되고 현재 계속 늘려가고 있는 여러 튜토리얼이나 블로그나 관련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디벨로퍼 사이트의 서비스로는 이제 포럼하고 프리미엄 서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럼은 일반 개발자들도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공간으로서 그 저희가 매니지한다기보다는 개발자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툴로서 저희가 준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파트너분들에게는 그 프리미엄 서포트를 제공해서 각 파트너분들께 따로 제공해드린 그 계정을 통해서 1대1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너 회사와 실제 파트너 회사가 올린 질문은 보이지 않고 각 개별 파트너사들이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가능한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지금 팀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영어로서 대응하면서 영어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체제여서 조금 국내 개발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국내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7월 초부터 한국어 서비스도 같이 오픈을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